뜨고이고요. 그리고 여름의 느낌을 강하게 살려서 시원한 느낌과 몽환적인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현명한 곡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꿈이 데뷔의 시작점을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꿈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아니 저도 뭐 리허설은 그렇고 여기 무대에 서실 때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로도 그렇고 계속 그런데 이게 되게 중독적이고 아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킬링 파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멤버분들이 생각하시는 킬링 파트는 여기다 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 킬링 파트 라기보다는요 저희가 킬링 안무라고 할 수 있죠. 안무. 킬링 안무? 네 저희가 뽑아놓은 안무가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둘 나눠줬거든요. 그 과반수로 네, 저희가 또 확실히 또 나누기 때문에 과반수로 나눠줬는데 이제 희석군과 저하고 레이찬 군과 문봉형이 함께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봉형하고 레이찬 먼저 네! 두 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봉 씨와 레이찬 씨가 생각하는 킬링 안무는 여기다! 과반수로 나뉘었다고 해요. 반반으로. 네. 한번 첫 번째 킬링 안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그러면 두 분께서 불러주실 건가요? 네, 네. 네 좋습니다. 5, 6, 7, 8 Dream play, A We play, A 와. 아, 좋네요. 아니, 네. 저 제가 아까 공부도 이거. 네, 이 춤, 이제 또 그 춤 이름이 있는데 네. 레이찬 분께서 직접 설명을 한번. 아, 이제 이 춤은 저희가 이제 문복이 형과 둘이서 이제 V앱이라는 V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살짝 스포를 팬분들께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동작을 했는데요. 팬분들께서 이 동작을 보고 이게 비상구 춤이다 라고 제목을 정해주셨거든요. 너무 소극적이고 좋은데요? 네, 비상구 춤. 네. 잘 봤습니다. 킬링 안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상구 춤. 네, 다음 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춤도 이름이 있나요? 네, 다음 춤도 이름이 있는데 그쪽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는?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님. 시작. So you can ride. 이거랑 이거죠? 네. 네. 비상구 춤이었고요. 이거는 어떤 춤인가요? 사실 이 춤은 이제 이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미정이죠? 아, 미정이다. 네, 안무 선생님께서는 라이드 춤이라고 명명을 해주셨는데 라이드, 네. 근데 저희끼리 또 이거 도대체 뭔 춤이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중에 뭐 자회전 춤, 브랜딩 춤, 핸들 춤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네. 추후에 나중에 안무가 다 공개되고서 팬 여러분들께서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아직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킬링 안무는 팬분들께서 정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도 그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고 또 춤을 시켜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멈췄다면 다시 흐르네요. 아니시죠? 네. 아 너무.